안녕하세요.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 언니입니다. 저희 지난주에 콩 심은 밭에 콩이 다물어가지고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짜릴 공간을 이용해서 쪽파를 심었는데 그 쪽파가 그러니까 어제 그제 내린 비에 얼마만큼 더 컸는지 자랐는지 보려고 밭에 나와봤습니다. 콩을 심고 가물어가지고 콩이 잘 이렇게 콩이 잘 자란 부분도 있어요. 옆에 보시면은 잘 자라지 않고 인 공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서 요 콩밭에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쪽파를 저희가 한번 심어봤답니다. 쪽파가 얼만큼 자랐을지 굉장히 궁금해서, 그리고 어제 그제 비가 내렸어요. 쪽파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아, 저희 그 쪽파 심었을 때 쪽파 싹이 나기 싹이 싹이 0.5cm 정도 나온 쪽파를 심었었는데 쪽파가 오 이렇게 많이 컸네요. 비를 맞아서 그런지 확실히 많이 컸네요.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가지고 손으로 재봤는데 이만큼 컸네요. 옆에 것도 역시 많이 컸다. 확실히 그 싹이 조금 난 거가 빨리 나오나 봐요. 요 옆에 거는 조금 작네. 이 옆에는 아주 작네요. 옆에는 아주 작고 한쪽만 심었었나 봐요. 그 옆에 거는 지금 이렇게 싹이 요거는 그 쪽파 싹 나왔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비를 맞았는데도 왜 이럴까? 같이 똑같이 심고 같은 날 심었는데 이렇게 다르네요. 여기도 있고 이쪽 옆에도 쪽파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콩 짜투리 공간에 심어 놓은 거라서 콩 요 다음 콩을 지나보면은 이 속에 이렇게 쪽파가 숨어 있답니다. 쪽파가 이렇게 잘 자랐죠? 확실히 싹이 나온 쪽파를 심었더니 이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. 이렇게 굉장히 아주 싱싱하고 예쁘죠? 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쪽파를 수확을 해서 저희 가을에 임장할 때 사용할 쪽파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 오가농원의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쪽파, 싹이 튼 쪽파 성장 모습을 한번 둘러봤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